우리가 성주풀이 성주풀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성주풀이를 칠 때 남도민요에서는 국거리를 칠 일이 별로 없어. 중중머리로 쳐. 남도민요는 저기 뭐야 국거리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 중중머리를 치거든요. 근데 중중머리를 치는데 장고를 칠 때 남도민요를 장고를 칠 때 중중머리로만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기 국거리하고 중중머리를 섞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국거리로만은 칠 수는 없어. 왜냐면 남도민요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성주풀이 같은 거 아따 여보 왜 불고 그래. 분위기 살리. 왜 부를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지. 성주풀이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머리를 중머리도 이걸로 쳐야 써. 이걸로. 그러니까는 장구로 중머리하고 중중머리를 오늘은 배우고 국거리는 아는 국거리를 섞어서 쳐 그냥. 예. 섞어서 치는데 여기서 덩덩궁다라라라궁궁딱 이걸 칠 일이 별로 없어. 국거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덩덩덩덩딱궁 이거는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설설이 날이 소소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 이러구나 놀고 놀고 놀아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에 공댁 성주 천년 성주 이정은 성주 27배 3년 성주 37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대관연으로 설설이 날이 도서 이렇게 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중중머리를 배우셔. 덩 따궁 따궁 자 소리 반주를 할 때는 요 변죽을 치셔. 이 법판을 치시지 마시고 그리고 궁 칠 때도 이거 왼손으로 합을 칠 때 궁 하고 그 풍성한 소리를 내줘야 돼. 궁 더러러러러 궁 더 궁 더러러러러 궁 더 궁 딱 궁 딱 궁 딱 딱 궁 여기로 여기 변죽 더 딱 궁 딱 변하세요. 여기 여기 변죽 변죽을 시작. 딱딱딱 척도 왼손 오른손을 딱 붙여 이렇게 이렇게 시작. 거기를 치지 말고 여기 옳지 위에 척 옳지 조금만 사선으로 내려봐. 옳지 그렇게 척 이렇게 붙여 찰싹 소리가 나도록 척. 좀 멀리 해갖고 이렇게 조금 뛰어서 자, 얘를 조금 뛰어나 시작 척. 다시 철석 찰싹 소리가 나게 옳지 다시 다시 철석 소리가 나게 찰싹 다시 찰싹 붙여 턱구딱 이렇게 덩딱궁딱딱지 다시 덩딱궁딱딱구덩딱궁딱딱구쉬고 공공딱공딱딱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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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왼손을 풍부하게 쿵 딱 쿵 딱 쿵 쿵 반주할 때는 왼손을 풍부하게 왼손을 풍부하게 써야 돼. 오른손은 그냥 가서 여기를 조용하게 뭐 이럴 때 설설이 날이 솟아 통통통통 할 때 왼손을 풍부하게 올려줘. 왼손으로 통통통통 이거는 합을 할 때 반주 장부는 다 왼손으로 가야 돼. 저기 그 첫 신호를 알릴 때도 오른손으로 툭 이렇게 치면 시끄러우니까 되게 여기는 변죽을 쓰고 왼손을 풍부하게 써야 돼. 그래야 풍성한 소리가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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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저기 장구 반주, 소리 반주를 이렇게 할 때는 악기 반주를 할 때는 죄다 왼손에서 묘미가 나와줘야 돼.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겉다리요. 겉다리로 여기서 딱딱 장가락이나 해주고 그저 약하게 여기를 딱딱 해주고 척 할 때 한번 착 붙여주는 거 찰싹하니 척 붙여주는 거 그것만 하면 다 왼손을 써야 돼. 왼손으로 강을 줘야 돼. 강 줄 때 왼손을 도와주세요. 오 이렇게 강을 줘야 돼. 자 시작. 강 그렇지 동 동 풍부하게 동 너무 땡기지 마시고요. 동 동 좀 이렇게 해서 동 힘을 실어서 시작. 동 그렇지 동 왼손에 동 이렇게 합을 할 때 이 동을 왼손으로 해서 동 올려줘야 돼. 얘를 쓰지 말고 얘를 이러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막 찰싸우면 시끄러워. 그러면 막 대번에 그냥 소리 하는 사람이나 악기 하는 사람들이 경기나 대개 이제 이걸로 이거를 잡으면 장구 독주 하는 거 있잖아. 뭐 설장구나 풍물 할 때 외에는 욕을 잡고 하지 않아. 어? 북을 쳐. 대개는 소리 할 때는 북으로 해. 근데 이제 민요를 할 때는 요걸로 반주를 해주게 돼 있어. 그리고 또 기악 반주도 대개는 요걸로 해. 뭐 대금이다 가야금이다 뭐다 이런 것은 죄다 이걸로 반주를 해. 근데 요걸로 반주를 할 때 요놈으로 궁다다다 궁다다다 시끄럽게 쳐버리면 그냥 반주가 다 죽잖아. 아니죠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막 대번 악기 갖다가 그냥 확 부사서 그냥 던지고 싶다 이 말이야. 그냥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말고 보비오를 살살 해주면서 아따 저 소리에 내가 그냥 흥이 나고 더 연주가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요놈을 쓰란 말이지. 왼손을 쓰는데 왼손으로 아무데나 쓰지 말고 강 줄 때만 요것으로 이렇게 주고 살살 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장가락을 때려주는 거야. 중물이를 한번 쳐볼까? 예. 자. 은 열로 가야 돼. 구은 어떻게 이게 소리로 이게 동. 동 근데 동. 동. 궁. 따. 궁. 땅. 따라다. 딱. 궁. 궁. 턱. 궁. 따. 땅. 땅. 동. 궁. 따. 따. 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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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턱. 궁. 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가락으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딱딱 오륙박에 동궁 딱궁 딱딱 갈 거를 그거를 나눠서 딱따라닥 딱 이렇게 쳐. 그게 조박이야. 딱따라닥 딱 이렇게 치고. 그 첫박은 그 장가락을 안 넣고요. 동궁
첫방에서 장가락 들어가면 망하지. 아니 그동 따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도 장가락 들 수 있어. 왜냐면 심심할 때는 어쩔 때는 딱 해주지만 안 할 때도 있어. 동궁 딱 딱궁 이렇게 따락 딱궁 이렇게 예. 동궁 따라딱 딱궁 땅 따라딱 딱궁 궁 궁 땅 여기서 뭐야 그 채편 칠 때 그 장가락을 갖다 넣어서 쳐 주셨다 그 말 있잖아요. 당연히 넣어서 칠 수 있지. 그러니까 약하게만 치면 돼야. 합궁따 궁궁따 따에서도 또 장가락 넣고. 당연히 칠 수 있지. 당 들어닥 딱 이렇게 치면 되지. 당 들어닥 딱 두 박이잖아. 당 들어닥 딱 궁궁 척 궁 다다라다 네 닭이 닭이 닭 이렇게 아마케나 쳐도 돼.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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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자주 그러면 딱딱궁 닭이 닭이 닭딱궁궁적궁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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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안에서 어 그 도박 안에서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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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도 쳐도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쳐보라 그냥. 예? 닭이 쳐도 상관없단 말이야. 같이 치니까 그렇지 같이 맞춰야지. 이게 뭐야 이게 가락이 맞아야 통일성 갑자기. 통일성이 있는데 거기서 그 통일성은 이것만 지켜주면 통일이 돼야. 동궁 딱궁 딱궁 이것만 맞으면 돼야.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안에서 장가락은 다 쳐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어떻게 쳐도 덩하고 척만 맞으면 덩척 덩하고 척만 맞으면 장가락은 자기 요량껏 요량껏 해야지. 10방 11방 12방은 다 쿵쿵 쳐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통일한다고. 장가락 통일하는 장가락 통일하는 법은 없어. 왜냐면 장가락은 각기 취향대로 다르고 각기 그 리듬감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리듬에 반응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그걸 갖다 장가락 통일한다 이거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 장가락 통일은 없어. 단지 어떤 유형 한 가지는 있을 수가 있어. 동궁 기본 딱 궁 당 다닥 딱 궁 궁 딱 궁 당 다닥 딱 요건 기본이지. 그러니까 요런 기본에 있어서 장가락은 통일해도 돼. 근데 이제 그 밖에 흥이 났어 막 장가락 놓고 잡어. 그러면 똑같이 그놈만 치면 언제 장가락이 늘어. 안 들으니까 덩하고 척만 맞추고 나머지는 요량껏 궁다다다 궁다다다 치라 이 말이요. 시끄럽지만 않게. 절대로 공생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돼. 소리를 알아야죠. 소리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주풀이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요놈 장단을 멋들어지게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중머리도 배웠잖아. 그 저 단가 뭐 배웠지? 예, 호남가에 호남가를 저 우리가 억지로 이제 뭐 호남가는 장부에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무리 연습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중무리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저기 뭐야 호남가를 이걸로 맞춰서 동궁 딱딱궁 당다딱궁 궁석궁 당다락 이걸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야 저 호남가를 한번 맞춰봅시다. 시작! 1페이지 아니요 북을 침수 해야지 뭐 이것을 하면서 한평전진 해야지. 이제 폈어요? 네. 시작! 한평전진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불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든해는 보성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대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전전심이요 광백 수령을 지나니라 인내심을 갖고 치신이라고 욕보셨어. 덩궁닭궁에게 힘지게 치다가 이놈을 자근자근한 이놈을 치려면 답답한 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참아주셨다는 거는 앞으로 장구를 능히 다룰 만한 그런 심성이셔. 괜찮으셔. 좋은 거요. 이것을 덩덩 소리내고 치기는 쉬우나 오금 죽여서 요렇게 살살 치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자제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하셨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사찰가 하나 더 해볼까? 중머리 배운 거에. 왜냐면 중머리 칠 개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산조 같은 것도 이제 반주도 하실 줄 알아야지. 응? 누가 어디서 저기 했는데 뭐 어디 무슨 자리에서 막 대금을 젖대를 잡고 뭐 띠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것이 중머리구나. 띠리리 띠리 다리라디디디 엄마 탁 이놈을 쳐야지 중머리로. 그 안 그래요? 탁 나오면 아 이것이 중머리구나 탁 치고 중중머리로 딱 들어서 중머리인지 뭐 자진머리인지 띠리 띠리 이제 탁 이거 아 요거는 중중머리구나 탁 있지 따이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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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이건 자진물이구나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봄서 이제 그때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다 취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야 경기민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짜증 헐레여서 무엇하나 어머양 이놈으로 탁 덩기도 궁들어를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 그게 이제 이놈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쳐야지 또이 다글다글하니 그것은 그렇게 오고 잠깐 그렇게 오고 이제 오빠 이거 저렇게 내려줘봐 땀 막 겁나게 나네 이제 그리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사철가 우리 배웠지? 어 사철가 소리도 없어요 어 사철가를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으어 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성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구나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건들 쓸 데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 조승하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풍 노란해도 새져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그건 세계가 되고 보면 얼백 설백 번지게 백언지 백발이 퍼시오나 무정 세월은 탓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어가가 건너려 세상 헌님네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죽는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지어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엉망산 저는 흙이로구나
보라 아까운 청춘 거리다 녹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간혹은 세월을 어쩔 거나 그러진 개수나무 꺾어뜨리겠다 가가 대라 놈 차례로 사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님 내돌 서로 앉아서 앉아간 터모소 밥 먹게 보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요. 아주 차분차분하니 잘하셨어요. 그러지 왜냐면 이걸 일로 갈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붙이니까 이렇게 척궁궁궁 할 것을 계속 척궁딱딱딱궁궁딱딱궁당딱딱궁 쿵쿵 땅가닥닥 계속 이렇게만 치니까 그러니까 막 답답하지 막 이놈을 막 한번 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을 치고 싶을 때는 한 번씩 쳐 이럴 때 쳐 쿵쿵 그러니까 일로 갈 것을 오륙박을 까구쿵쿵딱 이렇게 쳐버려 이 그것을 왼쪽으로 돌려 쿵쿵 딱딱쿵 까구쿵 딱딱딱 그렇게 치면 되지. 그러면 이 그때 그렇게 한 번씩 치면은 이 왼쪽에 대한 그 저기 뭐야 뭔가 이렇게 궁궁 치고 싶은 거를 거기서 좀 해소를 해줄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또 이제 12박에서도 그렇게 쳐도 돼.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나 이렇게 쳐도 돼. 어쩔 때는 한 번씩 그렇게 쳐줘. 아홉 열 따구궁궁 따구궁궁 따따궁 당다닥따궁 궁 따구궁궁 따구궁궁 따따궁 따구궁궁 따궁궁 쪽궁 따따따궁궁 따따궁궁 당다닥따궁 궁 쪽궁 따구궁궁궁궁 따따궁 당다닥따궁궁 쪽궁 당다닥당당 사이에 그 가락을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따구궁, 따구궁, 봐봐. 따구궁, 딱 해봐, 시작. 따구궁, 시작. 시작. 따구궁, 딱. 그렇지. 따구궁, 딱. 그렇지. 그런 거를 5, 6박 사이에다가 따구궁, 딱 했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7, 8박이 나와야지. 궁, 궁, 쳐줘야 돼, 시작. 따구궁, 딱. 심심하니까 고가 한번 해볼까? 그저 오륙박을 따구궁궁으로 돌리는 것을 한번 해보자 같이 그 연습을 안 하면은 저기 봐야 저기 임의대로 그 아무 때나 치고 싶을 때 나오지가 않겠죠? 연습을 해봐 시작 동궁따따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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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궁 궁 따따궁 따궁 궁 따궁 궁 따궁 따따궁 궁 따따궁 따궁 궁 따궁 궁 따궁 따궁 궁 따궁 자, 11을 12박이야 넣는 거는 다음 주에 배우게. 왜냐면 한꺼번에 이놈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하면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놈을 마무리를 잘 넣고서 다음 주에는 또 11을 12박이야 따궁궁궁 넣어보게. 시작. 궁궁다 따궁 따궁궁 따궁궁 궁다 이게 복판을 치지 말고 이 채편을 여기 선생님 입으로 먼저 딱 해보면 안 돼. 이게 이제 치지 말고 입으로 덩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구움을 해갖고 거기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입으로 이면 되게 잘 되겠지. 자 시작. 덩궁 딱 따궁 따구궁 궁 따궁 궁 척 궁 닭 따라닥 딱 덩궁 딱 따궁 따구궁 궁 따궁 궁 적궁 따. 볼펜 있나? 싸고 싸. 있어 있어. 그래 적어줄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우리 좀 유치하게 합시다. 입이 되면 장군은 그냥 되거든.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이제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 공부를 조금 약간 유치하게 하면은 더 빨리 많이 할 수가 있어. 고상 떨다가 괜히 놓치지 말고. 그 말은 맞은 소리야. 조금 유치하게 막 적어. 그러다 보면은 불러주시오. 내가 그것을 환영해. 환영해. 자. 입으로 되면 이것도 이제 그거 하시. 아, 그건 맞아. 덩 뭐 먼저이 덩궁딱 그다음에 궁 이제 원박부터 적자. 궁딱 따닥따 따닥따 그러니까 덩궁딱 궁딱 따닥따 궁궁척 궁딱 따닥따 이제 이게 원박이야. 장구에서는 덩궁딱 궁딱 따닥따 궁궁척 궁 따닥따 이렇게 원박으로 쳐. 아니, 그러다가 나갈 걸 궁 따닥따로 쳐요? 네. 왜냐면 장구에서는 일로 다 올라와야지 여기서 궁궁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봐봐. 척 궁 궁 궁 기다리려면은 그 재미가 없고 흥도 안 나잖아. 그게 그러면 올려 붙여서 딱 척 궁 딱 따닥딱 덩 그러다 보니까 덩을 세게 쳐줘야 돼. 왜냐면 딱따닥따가 이렇게 쓴 게 오륙박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둥 하고 신호를 안 주면은 합 저기 막 그게 첫박 시작된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척궁딱 따다닥 둥 덩이 강하게 나와줘야 돼. 그 왼손 강이 덩이 그래야 그게 합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장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던 이 덩 세게 쳤던 덩이 왼손으로 가잖아. 그 왼손 오른손이 바뀌니까 그 개념이 이제 이게 장구가 쉬운 것 같아도 왼손 오른손 강의 위치가 바뀌니까 상당히 그게 좀 이 스위치하기가 힘들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했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락을 또 배운다. 자 그럼 해보자. 덩궁 따궁 따따닥따 궁궁 척, 궁, 딱, 따닥, 딱, 덩, 궁. 아니, 여기 덩, 덩이지. 덩, 덩, 딱, 딱, 궁. 따구, 궁, 궁, 딱, 궁, 궁. 척, 궁, 딱, 따닥, 딱. 그거잖아. 그지? 두 번째 거. 따구, 궁. 따구, 또 들어가요. 덩, 덩. 덩, 따닥, 딱. 그게 덩, 덩. 덩, 덩, 딱. 따궁 그렇지? 그게 세 번째 네 번째야. 덩궁 딱 따궁 따구궁궁 딱 이게 오륙박이야. 덩 둘 셋 넷 따구궁궁 딱궁궁 척궁
딱 낫다 이렇게 됐지. 자, 해볼까? 시작. 통, 통, 따닥, 아니야. 통, 통, 딱, 딱, 궁. 따구궁, 궁, 딱, 궁, 궁. 턱, 궁, 딱, 딱, 딱. 통, 통, 딱, 딱, 궁. 따구궁, 궁. 아니야, 딱, 딱, 궁은 해야지. 그게 3, 4니까 시작. 통, 궁, 딱, 딱, 궁. 근데 여기가 3, 4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5, 6박. 따구궁이 5박이야. 따구궁. 궁, 딱. 요것이 6박이야. 5, 5 해볼까? 5? 따구궁. 그 다음에 궁, 딱. 요것이 6. 그 다음에 7, 8, 9, 10. 딱. 따닥, 딱. 이렇게 된 거야. 아, 척은 이렇게 같이 쳐. 척은 요거 같이 쳐야지. 어. 자, 어. 다시 간다. 시작. 동, 동, 딱. 따구궁. 통, 딱, 딱, 궁, 따구궁, 딱, 궁, 궁, 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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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딱, 딱, 궁, 따구궁, 딱, 궁, 궁, 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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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딱, 딱, 궁, 따구궁, 딱, 궁, 궁, 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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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지. 이게 12박이잖아. 12박을 저기 뭐야 섬세하게 쪼개면은 몇 박까지가 가능할 것 같아? 36박. 더 쪼갤 수 있나? 더 쪼갤 수 있어. 48박까지 48. 할 수가 있어. 이거를 저기 뭐 16분음표 저기로 저기 뭐야 네 개로 하면은 저기 뭐야 그게 한 박이 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쪼갤 수 있어. 네 개로도 쪼개. 네 개로를 네 개로를 쪼개면은 12 곱하기 4 하면 48박까지 되고 이걸 세 뒷따옴표로 세 박씩으로 쪼개면은 이 12박을 36박으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덩궁 따궁을 덩궁 따궁으로 알면 안 돼. 왜 이 박자가 4분음표만 가지고 음이 이루어지는 우리 노래 있어. 4분의 3 박자 노래가 맨날 토끼야만 해. 그렇지 않잖아. 응? 그걸 더 빨리만 할 수도 있잖아. 랩하는 것으로 쪼개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토끼야 토끼야 나나나나 이거 미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4분 음표 하나를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말 한자로만 아니란 말이야. 세 자로도 집어넣을 수 있어. 이 한자 한 장단에 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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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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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을 수 있고 이 12박 그 한 장단에 한 박에 12박을 12박이지 중머리가 한 장단이지. 그러면 그 한 박 속에 한 자씩만 들어가지 않아. 리듬이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 들어가지. 그다음에 두 개도 들 수 있어.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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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씩도 들어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들어가. 네 개씩도 들어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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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지? 중머리 12박을 그냥 12박만 쳐볼까? 자 시작. 하나 그냥 아니 그치지 말고 이걸로 궁으로만 12개를 쳐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지? 그러면 둘씩으로 쪼개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도 쪼개. 응?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물넷 스물다섯 이제 이 말로 하다가는 이제 못해. 할 수가 쪼갤 수가 없는 대로 하냐 말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이거 세식으로 쪼개면 따다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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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면은 거기다 3 곱하기 12를 하면은
36박이 돼. 근데 그거를 또 네 개씩 또 쪼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 돼. 봐봐 시작.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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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떻게 쪼갰냐고? 그걸 어떻게 쪼갰냐면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쪼갠 거야. 셋 있다는 표를 놓고 둘 하나로 묶은 거야. 셋 있다는 표를 둘 하나로 묶어서 딱 짝꿍이 된 거야. 덩궁 딱 짝궁 이제 이 딱따는 세 번째 박이야. 이 궁은 네 번째 박. 그다음에 이제 따구궁 다섯 번째 박이야. 그거는 어떻게 쪼갰냐? 따구궁은 따구궁 그 저기 뭐야 셋 있다는 표를 쪼개서 따구궁 따구궁 이렇게 셋 있다는 표를 쪼갠 거야. 이게 5번째 박이야. 다섯 번째 박 따구궁. 그러니까 아까가 따다다 따다다 내가 쪼갰잖아. 그거에 해당해. 따구궁. 그 다음에 궁딱 궁딱은 어떻게 이 여섯 박이야. 여섯 번째 박 궁딱.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박 끝났으면 7, 8 박이 있어야지. 빼먹으면 안 되잖아. 7, 8 박은 그냥 7, 8, 9, 10 딱딱딱 이렇게 하고 11, 12 이렇게 한 거야. 자, 다시 가볼까? 시작! 덩, 궁, 딱, 딱, 궁, 따구, 궁, 궁, 딱, 궁, 궁, 톡, 궁, 딱, 딱, 궁, 궁, 딱, 딱, 궁, 따구, 궁, 궁, 딱, 궁, 궁, 톡,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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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딱, 딱, 궁, 따구, 궁, 궁, 딱, 궁, 여기가 잘 안 돼. 감이 안 와요. 여기에서 그걸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됐어. 북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북도 북가락도 그렇게 북으로 이걸로 이렇게 채편 놓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어, 북으로도 쳐. 북으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치면은 장가락 많이 들어. 장가락이 들어가면 겁나게 멋있어 북도. 근데 이제까지 지금 맨날 원방만 갖고 있잖아. 근데 장구에서는 그렇게 치면 이제 재미 없으니까 이걸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북으로 옮겨서 이제 하면. 이제 해야 되는데 북채로 따드락따드락 하기가 이것으로 끼덕끼덕 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야. 떡그럭이 나와야 돼. 떡그럭이 안 나오니까 그래. 자 이제 그러면 성주풀이 이제 배워보자. 아니 성주풀이 이제 중중머리를 이제 하고 우리가 노래 지금 뭐 배웠지요? 저번 주에? 이산저산 그다음에 이산저산 안 끝났어? 끝났잖아. 뒷부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늘어지 개수나마 다 했어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 오늘 다 배워줄게. 이따가 배우고 그다음에 또 뭐 남았지? 자진 육자배기에서 세 개 했어요. 세 개 했어? 어, 자진 육자배기도 한 개 더 배우자. 네. 그렇게 두 개만 하면 돼. 그럼 우선 중중머리 연습을 또 하자. 더 딱 구 딱 궁궁 턱 궁궁 이렇게 해시. 이제 저기 여기서는 가락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다치지 말고 덩궁 따궁 딱딱 궁궁 턱 궁궁 뭐 재미없은 게. 저 장구로는 그렇게 다치는 것이 아니여. 덩따궁닥닥궁궁 척궁닥닥궁 따궁닥닥궁궁 척궁닥닥궁 따궁닥닥궁 척궁닥닥궁 따궁닥닥궁 척궁닥닥궁
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나 따라서 해봐봐. 덩, 따, 궁, 닥, 닥, 궁, 적, 궁, 닥, 닥, 시작. 덩, 따, 궁, 닥, 닥, 궁, 적, 궁, 닥, 닥, 덩, 따, 궁, 닥, 닥, 궁, 적, 궁, 닥, 닥, 덩, 따, 궁, 닥, 닥, 궁, 적, 궁, 닥, 닥, 덩. 이건 중중중머리야. 궁, 적, 궁, 닥, 닥, 덩, 따, 궁, 닥, 닥, 궁, 적, 궁, 닥, 궁, 덩, 따, 궁, 닥, 닥, 궁. 치면 좀 쉬워. 성재포리. 성재포리. 에라만수. 요거 배운 것을 응용해서 쳐봐요. 시작. 에라만수. 에라화 대신이야. 대화. 3년 성주 37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57이로다 개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반갑네 반가워 가도디어 남원 옥정 주거절이들어 이와 준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